돼지와 사자. 어느 날 급히 길을 가던 생쥐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자 임금님의 꼬리를 밟고 말았지요. 으람, 어떤 놈이냐? 감히 낮잠 자는 나를 깨웠어. 널 잡아먹어야겠다.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생쥐를 잡았어요. 생쥐는 오들오들 떨며 말했어요. 틱틱틱틱틱틱틱틱. 제발 살려주세요. 나를 살려주시면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. 조그만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. 사자는 크게 웃으며 생쥐를 놓아주었어요. 며칠 후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. 덜커덩! 사자는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지 뭐예요. 흥! 이까지 그물쯤이야? 사자는 온 힘을 다하여 도망치려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물은 끄떡도 하지 않고 점점 더 조여오는 게 아니겠어요? 사자 살려! 사자 살려! 그때 며칠 전에 살려준 그 생쥐가 나타난 거예요. 사자 임금님, 걱정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생쥐는 조그만 이빨로 그물을 사각사각, 사각사각 뚝 끊어버렸어요. 생쥐야, 넌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구나. 정말 고맙다. 뭘요? 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. 생쥐의 두 볼에는 고운 장밋빛이 번져났답니다.